압력솥에 큼지막한 닭을 담고 배추와 6년산 도라지, 녹두, 그리고 마늘을 넣은 뒤 뚜껑을 닫고 끓여줍니다. 켄터키 치킨을 몰라 닭백숙을 내놓은 할머니에게 가진대를 쓰던 손주가 어렴풋이 떠오르죠. 노란 치즈 반죽을 입힌 켄터키 치킨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빨간 양념을 버무려주면 먹음직스러운 양념치킨이 탄생하는데요. 와, 그 양도 정말 푸짐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34년의 세월을 오롯이 담은 원순 할머니의 투박한 켄터키 치킨.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부엌 한편에서 할머니가 몰래 내어주시던 특별 간식 그대로입니다. 친숙하고 정감 가네요. 담백하고 고소하고 양념은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녀노소 세대 불문. 입맛을 사로잡은 양념 비법. 궁금하시죠? 사장님, 네? 여기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소스는 닭집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들어가요, 재료가. 아, 네. 그거는 닭게 해줬어. 남편도 몰랐던 비법이랍니다. 야들야들한 닭백숙. 담백한 모양새가 꼭 할머니 집 아궁이에서 끓던 뽀얀 백숙을 닮았는데요. 여기에 고소한 녹두죽은 보너스. 두 마리에 5만 원. 가격도 착하대요. 먼저 먹을까요? 아들이고 나들이고. 애들 오기 전에. 닭다리를 빨리 먹어. 양보할 수 없죠, 닭다리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네, 마침내 그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닭다리 쟁탈전이 펼쳐지는데요. 식구가 많은 집에서는 언제나 닭다리가 분쟁과 불화의 씨앗이 되곤 했죠. 닭다리는 4개, 인원은 5명. 그렇다면 닭다리를 못 먹는 사람은? 결국 혼자만 닭다리 못 드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어렵게 사수한 닭다리가 더 맛있죠. 여기에 원순 할머니 표 묵은 김치를 척 하고 걸치면 백숙은 좋아하지만 백숙은커녕 죽도 못 얻어먹는다는 남편들. 오늘 원 없이 백숙 즐기세요. 누가 안 쫓아와요. 살이 부드럽고 살살 녹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엄청 많이요. 엄청 많이? 엄마 맛. 엄마 맛? 엄마 맛은 무슨 맛이에요? 엄마 맛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눈물 날라는 맛. 엄마 돌아가신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추억이 고플 때 으레 찾게 되는 맛. 할머니의 백숙은 푸근